안녕. 우리 오늘도 한잔하면서 또 돈을 좀 벌어볼까? 짠. 언니 요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보면 카톡이 하나 오는데요. 남자? 카카오 투자에서 저한테 투자하라고. 너 그렇게 깨똑 오잖아. 들어가 보니까 투자기 버튼이 겁나 이따만큼 크잖아. 막 누르고 싶잖아. 막 앞발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막 솔드아웃이라며. 무슨 뭐 홈쇼핑이냐? 겁나 완판이래. 부동산 소액 투자 이런 이제 뭐 토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오잖아. 근데 그걸 꼼꼼하게 읽어봤어. 제일 끝에 투자 상품은 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써있거든. P2P 업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똑에서 날리는 투자 상품은 P2P에 투자하는 거거든. 근데 도대체 P2P가 뭔지는 알고 하냐 이거지. P2P가 뭔지 알아? 그거 아니에요? 동영상 다운받는 거? 잘못하면 불법이라던데. 비슷한 거야. P2P가 peer to peer이라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금융상품으로 올 때는 어떤 거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찾으라고 해.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 투자자.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중간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회사가 있는 거야. 중개회사. 그 회사가 바로 P2P 업체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품을 P2P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P2P가 누구한테 돈을 제가 빌려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돈을 빌려줘서 누군가한테, 근데 100% 그 돈을 그 사람이 갚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잖아. 그래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소액으로 여러 개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없어. 근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P2P 업체가 우리 돈을 막 모아. 그런 다음에 들고 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P2P 업체가 괜찮은 회사인가를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평판을 보려면 P2P 관련된 온라인 카페라든지 커뮤니티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경험자들의 얘기들을 막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언니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안 할래요. 손해보면 싫잖아요. 뭐 이렇게만 할 일이냐? 그건 아니지. 이런 수익을 가지고 가면서 안전장치를 걸어주는 데들이 있어. 그러니까 보험이나 아니면 뭐 세이프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안전장치가 걸려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뭐 한 7% 8%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 애들보단 살짝 낮아. 하지만 안전장치가 있는 애를 선택을 하면 돼. 니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고고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금리 많이 준다고 하면 막 혹하잖아. 3개월짜리에 막 연 16% 막. 게다가 막 현금을 얼마를 돌려줘. 절대로 이런 거는 투자를 하면 안 돼. 결국은 돈을 빌릴 때 아주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그만큼 돈 빌리는 사람이 사정이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고고단을 조심하자. 그리고 아직까지 P2P가 뭔가 우리를 막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이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 한도가 정해져 있어. 너도 나도 막 한도 없이 막 투자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호 장치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차주당, 우리가 돈 빌리는 요 사람 있지? 한 차주당 500만 원까지가 한도고, 그리고 한 업체에는 2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 결국은 어떻게 내 돈을 갚을 건지, 돈을 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장치로 내 돈을 이 업체가 회수를 할 건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이 엑시트 플랜이 명확하게 존재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야. 아, P2P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어? 없잖아. 그러면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니? 눌러줘야 되는 거야. 좋아요, 구독.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마음을 넘기까지는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뒷받쳐주면 좋겠지. 역시 돈이 좀 필요해.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한 사람. 그런데 한 끼를 먹어도 맛에 쌓이는 것들은 정신만으로 먹어.